앞으로 제발 좀 각자 각자 생존했으면 좋겠어. 우리부터 다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58년생이고요. 딸딸아들 3남매가 있습니다. 이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65년생 김진아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 가진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62년생 김규철입니다. 딸 아들 저도 세 자녀 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0년생 박주혜입니다. 아들 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용돈 조금씩 주는데 한 달에 만 원씩, 그때 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용돈인데 중학교 중 2, 3 되면서부터는 용돈에 대한 어떤 그 통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용돈을 이렇게 주더라도 그냥 안 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되 나중에 네가 갚아야 돼. 네가 봉급을 타는 총 금액에서 20%를 엄마 아빠한테 다시 줘야 돼 라고 꼬박꼬박 그랬거든요. 얘들이 완전히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우리 3남매가 지금 20%씩 떼어가지고 줘요. 네. 대학을 가면서는 입학금만 대주겠다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2주 단위로 용돈을 줬고요. 작은 애는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필요할 때 조금씩 주다가 둘 다 대학을 가고 나서는 한 달에 딱 한 달치 용돈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 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용돈보다 훨씬 많이 쓰죠. 용돈 다 쓰고 엄카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이번에 취업을 나가요. 근데 취업을 나가는데 또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게 아빠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용돈을 계속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모으겠다고. 근데 큰아이는 또 엄마 나는 회계사 따고 나면 용돈 안 줘도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받는다고. 근데 아빠가 거절을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용돈은 계속 받아. 네가 버는 돈은 아직은 학생이니까 그냥 모아. 그래서 아마 취직할 때까지는 계속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일정하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둘째 아이가 운동을 했어요. 사실은 제 수입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걔한테 들어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크게 신경을 못 써왔던,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애들한테 이게 뭐 해주는 게 많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미안한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용돈을 준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용돈을 줬고 언제부터 뭐 용돈을 안 주고 이런 기억이 지금 별로 좀 없어요. 그냥 심부름 하면은 심부름 값으로 얼마 주고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속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용돈을 주고 그때 딱 그랬어. 예, 그냥 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너가 이거를 이루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용돈의 개념이랄까 뭐 얼마 한 달에 얼마 주고 이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엄마 나 뭐 사야 돼. 예, 뭐. 그러면 너가 요번 성적을 얼마만큼 올리면 엄마가 이걸 사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 명이 다 이렇게 좀 다른데 큰애는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가지고 연봉 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너무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버는지. 네, 저는 뭐 아직 아이들이 공부하는 단계라서 작은 애가 알바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계속 제가 주는 상황이라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성인들이 됐으니까 직장 생활들을 하고 또 하나는 시집을 가서 또 둘이 잘 살고 있고 말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좀 넉넉하게 받고 있는 거 다 정도 뭐 숨 벌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그런 수입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 제발 좀 각자 각자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환갑 때 애들한테는 이렇게 뭐 용돈 뭐 내가 뭐 달라 요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생일날 뭐 있잖아 이렇게 막 뽑으면 막 나오는 거 돈 케이크 그 뭘 이렇게 했는데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셋이서. 저도 받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자식들한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그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받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뭐 어려서 받아본 건 딱히 없는데 제 생일날 작은 아이가 알바에 대해서 번 돈으로 귀걸이를 하나 사왔고요. 알레르기가 없어서 그냥 싼 거 해도 상관없는데 아이가 좀 비싼 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고 큰 아이는 청년들 이렇게 지원정책금 들어오는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안 만들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그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돈 100만 원에 한꺼번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카드를 엄마 써 그러고 주더라고요. 금액 크다. 나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게 돈을 벌어서 나한테 용돈을 쓰라고 봉투에다 20만 원을 만 원짜리로 20개를 넣어서 딱 주더라고요. 처음 받은 거. 처음 받은 거예요. 못 잊어버리지.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랍에 딱 넣어놓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도도 쓴 기분 같고 뭘 써도 썼을 텐데 이거를 어디다 가장 쓰는 게 유용하고 내 기억에 가장 남을까를 생각을 했다가 제가 절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 원씩 넣을 수 있는 사찰 20군데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대웅전에다 전부 우리 아들이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드립니다 드립니다 올립니다 올립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첫 번째 벌어서 준 돈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아빠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둘째 딸이 2차 저차 강연료도 받고 인세도 들어오고 해서 준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빠한테 별도로 준 거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못 쓰죠.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집사람한테 다 들어가니까 기도비 올리세요. 아 그래야 되겠네. 그거 진짜. 두고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어?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딸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세요.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는 게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 이게 즐기는 게 서로 틀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가서 먹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또 집사람이 또 몸이 불편하니까 또 비행기 타거나 이렇게 탑승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불편하고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요. 내가 만약에 천 원을 받아서 내가 2천 원을 자식을 위해서 쓰더라도 천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항상 우리 자식보다는 경제력이 낮다는 생각으로 자식들이 뭘 해주는 거를 1도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되니까 우리도 습관이 돼서 뭐 생일 때도 우리 엄마 생일 때도 가족이 모여서 우리 엄마가 카드를 쓰고 이제 이런 걸 약간 이제 당연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식이 부모한테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해주면서 느끼는 어떤 효도 심리 있잖아요.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다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효도를 뭘 했나 물론 물질적으로 꼭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효도 심리를 많이 가졌을 텐데 그것마저 우리 부모님들은 허락을 안 하셨나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이 뭘 해주면 10을 받으면 내가 20을 해줘도 나는 그걸 꼭 받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했지만 무슨 이제 특별한 때 결혼 엄마의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 특별한 선물이나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시부모 시댁에 이제 매달 생활비를 매달 드리잖아요. 또 이제 저희 부모 세대는 또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연시 되는데 사실 저희 시댁도 사실은 뭐 이렇게 생활비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는데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저는 저희들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엄마 아빠 재산은 엄마 아빠 노후니까 니네들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은 상태. 그래서 저는 저희가 드리는 형식에 매달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노후에 뭐 생활을 책임을 져라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네. 저희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부모님 섬기듯이 매달 네네. 생활비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는 아니고 특별할 때 아이들이 마음으로 맞아요. 주는 거는 너무 감사히 받으세요. 20%씩 받으시죠. 우리는 뭐 주면 다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 저는 자식들한테는 뭐
이렇게 용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 부모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20%를 받으면 내가 보태가지고 30%를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지 꼭 20%를 받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는 내가 건강해서 아이들이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연금이니 뭐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맞아요. 병원에서 뭐 간호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되죠. 체크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몸만 치매라든가 어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까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기 전에는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어쩌면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크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다 대부분의 노후를 준비하고 사는 시대 같아요. 맞아. 누구 보살펴 줄 사람 없고 진짜 딱 나밖에 없다 자식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당연히 봉양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지 요즘에는. 근데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실 우리 세대에도 예. 이제 그 나이 드시고 병들고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 네네 맞아요. 딱 생까는 친구들도 예. 있고 막 그렇거든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로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자식밖에 없다고 하면 나도 기댈 것 같아 자식. 예. 목숨이 붙어있으면 구차하게 당연하죠. 네. 용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냥 더 주지 못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냥 부모 마음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뭐 불소패라도 뛰어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하면 자식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세상이 변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요즘 나이 딱 들면 그냥 독립 딱 하고.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7년하고 2022년이 통계가 좀 달라졌잖아요. 15년. 17년인데 어떤 매스컴의 영향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가족 형태의 변화. 옛날에는 핵가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2대 가족, 3대 가족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1대, 2대, 3대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냥 핵가족. 그리고 옛날에는 3대가 3대, 4대 내려오면서 그냥 그 속에서 묻혀서 사나보다 하면서 부양이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요즘은 다 독립하고 나가서 사는데 부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부터 다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애 해서 4대가 이제 뭐 한 6, 7년 같이 살았는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대는 또 안 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뭐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네. 대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뭐 용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세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용돈도 바라고 나중에 힘없을 때 봉양해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거의 태반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능력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부모의 부양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심리적인 부담으로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양은 꼭 경제력을 가지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그런 금액적인 경제적인 그걸 떠나서 마음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할 것이야. 다른 건 얘기할 게 없고 그것만 생각을 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올 것 같아. 원하진 않지만은 너희가 주는 게 있다면은 고맙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애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씩씩하고 물러서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이려고 늘 노력했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부담을 1도 주기 싫었는데 이제 엄마도 늙었는지 우리 딸이 맨날 유학 갔을 때도 느끼지 않았던 감정을 너가 올해 시집을 가면서 엄마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것보다 살가운 사이가 더 부모하고의 그 부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